안녕 크롱, 반가워요. 오늘은 또 집에서 뭐 김치찌개를 한번 끓여볼게요. 돼지고기 묵은지 맛있게 생겼죠? 고추장 좀 들어갈 거예요. 고춧가루, 김치찌개에는 뭐니뭐니 또 다시다가 좀 들어가요. 고향의 맛 다시다. 파하고 마늘. 자, 김치 넣고 고기를 여기다 넣고 마늘도 넣고 고추장 좀 넣고 고추장 좀 넣고 짜는 거 많이 넣지 말고 이만 쪼물쪼물 묻혀 주물러줘 양념 묻히고 끓여주시면 돼요. 아까 먹은 꿀꿀 있죠? 완성. 찌개가 그렇게 말하고 국물이 훌렁훌렁 있어요. 빡빡하고 맛없어요. 훌렁훌렁? 국물이 많아야 되는 양념. 맛있네? 맛있어요. 내가 만들어서 맛있는 건 아닌데 김치가 맛있으니까 찌개가 맛있어. 김치도 엄마가 만들어. 그러긴 하지. 자화자찬이 아니. 미안해, 이거 내 자랑 하려고 한 거 아니야. 내 자랑 하겠다. 여러분, 오늘 휴일이라 우리 아들 김치찌개 끓여서 밥 줬어요. 저도 먹고. 여러분, 집에서 맛있는 거 해서 드세요. 안녕. 크롱. 바이바이.